일단은 우리 동사의 수일치라는 건 누구한테 일치시킨다는 거냐면, 자, 주어가 단수면 단수동사, 복수면 복수동사 쓸 거잖아. 그치? 단복수를 정하는 거야.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헷갈리는 것들을 꿀팁에다 넣었으니까 보시고요. 3인칭 단수일 때 뭐 붙인다? 여기에 S 붙이기로 했잖아. 그래서 그것들 조심하시면 됩니다. 꿀팁 봐봐. 자, every 다음에 붙어있는 동사는 항상 일단 뒤에 단수명사 쓰기로 해. 그래서 every 다음에 이렇게 써놓으면 얘들아 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 Every student. 됐니? Every student is. 그럼 뭐야? 아, 이 뒤에 뭐 쓴다? 단수 쓰는구나. 이 뒤에 뭐 쓴다? 단수 취급하는구나. 되셨죠? 그 다음에 both A and B는요. A랑 B 둘 다란 뜻이니까 뭐야 당연히? 복수동사 쓰는 거야. 쉽다, 그지? 그 다음에 니네들 많이 헷갈려하는 the number of, a number of가 있어요. 기본 규칙을 알려줄게. 어명사 of라고 쓰는 거는 하나의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한다? 오케이? 그럼 a number of는 뭐야? 하나의 형용사인 many랑 똑같아. 그럼 얘가 주어일 수 있어? 없어? 어 넘버는 주어가? 아니야. 주어는 누구야? 얘야. 복수명사란 말이지. 매니 다음에 우리 단수명사 써? 안 써? 안 쓰잖아. 복수명사니까 뭐 쓰는 거야? 복수동사 써야 돼. 됐니? 그럼 반대로 더 넘버 오브를 볼게. 뭐뭐의 수야. 뭐뭐의 수. 그럼 뭐뭐의 수니까 누가 주어? 수가 주어지. 얘는 항상 뭐 쓰는 거야? 단수동사 쓰는 거야. 넘버레스 안 붙어 있잖아. 됐니? 그래서 아 이렇게 한다. 뭘 외우면 쉽다? 어 명사 오브가 아 일종의 형용사구나. 그럼 안 헷갈리지. 자 그 다음에 3번. 부분 오브 명사. 부분 오브 명사는요. 앞에가 부분일 때 다 해당돼요. all 같은 거 있죠? 이거 부분이야. 됐어? all of them이면 are 쓰는 거고. 오케이? all of water, all water 막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거 못 쓰는 거야. 단수야. 됐니? 자 그래서 봐봐. most 대부분. 부분이지. 그지? majority of 대부분이야. 그리고 rest of 나머지 다 부분이야. all of 부분, half of 반이니까 부분, 분수 of 다 부분이야. 그 뭐에다가 맞춘다? 명사한테 맞춘다. 됐니? 쉽죠? 4번. 상관 접속사들이 있어요. 상관 접속사라고 부르는 것들 뭐 뭐야 not only A but also B, not A but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런 것들 있잖아. 이 순서대로 외워야 돼. A랑 B를 막 니네들이 바꿔서 외우면 안 돼. 왜냐면 B한테 다 일치를 시키거든. 됐니? 수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다 B라고 A와 B의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워? B as well as A라고 외우잖아. 그치? A as well as B 아니고. 왜 그래? 아이고 드디어 하나를 깨먹었네요. 오늘 왠지 안 깨진다 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한다? 수일치를 시킨다. 됐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여기다가 뭐 쓸 거야? am 쓸 거야? is 쓸 거야? are 쓸 거야? is 쓴다고. 됐니? 아, I가 주어 아니고 여기에다가 수일치를 하는구나. 됐니? 너도 아니고 걔도 아니야 할 때도 뭐 쓴다고? 얘한테 맞추니까. 알겠어? 아, 그래서 요렇게 맞추는구나. 마지막 5번에 동명사 주어나 명사절이 주어일 때는 무조건 단수 씁니다. 됐어요? 그러면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예문은 너무 쉬워. 자, most of 이렇게 주어있다 일단 표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 부분 of 명사네요. 부분 of 명사니까 누구한테? 명사한테 맞출 건데 colors and flavors, 복수, 복수네요. What's in the? are. 그리고 the acid in sores 다음에 acid in sores가 주어인데 acid가 주어니? sores가 주어니? 에시드가 주어다. 그래서 뭐 쓴다? 단수. 단수니까 뭐 쓴다? S를 붙인다. 되셨죠?